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밖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폭설이 계속 내리고 있고요. 오후나 되면 좀 그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경북이라든가 충청도 지역 이쪽에도 지금 눈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출근길에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들으시는 분들 천천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뭐 오늘 같은 날 지각 좀몇분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천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뭐 너무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차 있으면 다음 차 이용하십시오. 예,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오늘 어제부터 저희가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7시 50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분 프로그램 이후에 좀더 알차게 우리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 콘텐츠가 많으셔갖고 시간을 자꾸만 더 늘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10분 땡겨서 저희 스태프들 더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이재한 아버님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재한 아버님한테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뉴스 코멘터리 저기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가서 한바탕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고맙다고 네 아주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고맙다는 건 저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고맙다는 것이고요. 어제 시청하시면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서울에서의 구독자분들 저널인 미디어 구독자분들 그리고 유용화의 생활정치 구독자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 이종철 대표, 이지한 아버님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쇼츠를 만들어서 저희 스텝이 고생해서 쇼츠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기사를 저희가 생산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지한 군을 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 앱에다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이지한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우리 이종철 대표님, 이지한 아버님의 절규에 관련된 기사들. 그리고 윤석열 옷 벗으라고 얘기하셨죠? 이지한 아버님이 사실상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자꾸만 이 유가족분들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또 적절한 시간에 아마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적절한 시간에 이종철 대표님 다시 한번 또 모셔서 그간의 사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진상규명 그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좀 함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험난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잠시 후 5분 뒤에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 맡고 계시죠. 고생하시는 진선정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연 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왜 작동하지 않는지, 진성준 의원에게 말씀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장현주의 정법 시대. 지금 현안들이 많습니다. 법률과 관계들이. 국정조사에 관련법들이 어떤 것인가. 그 관련법 속에서 어떻게 이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막힌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뭐 노동 개혁한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노동 개혁입니다. 전 근대 사회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시간 노예 노동에 우리 국민이 다 노동자 아닙니까? 이 국민을 완전히 노동자들을 이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이 교활한 수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이죠. 이종선 교수 모시고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교수 다음에는 오늘 상을 드립니다. 역시 임세훈과 남태의의 상을 드립니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는요, 저희들이 6명의 후보를 쫙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누가 줬으면 좋겠다. 대상을, 우리 장 PD가 시의적절하게 그 채팅방에 올라온 글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대상을 누굴 한 명만 오늘 뽑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상을 받는지, 우리 응징상, 우리 추신님의 응징상을 받는지, 어떤 상을 받는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9시부터 상을 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성준 의원 모시기 전에요. 간단하게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여덟 번째입니다. 계속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요. 청년과의 대화에서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 참 자주 써요. 부합한다고. 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국정운영과 국가기조가 글로벌 스탠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요? 네? 재생에너지라든가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또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는 국민이 주체로 성장하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완전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에 거꾸로 가고 있는데 노동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이 화물연대 파업 한번 진압하고 나니까 신이 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이란 말 붙이지 마세요. 노동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 벗긴다. 요 문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이종선 교수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노동시간 연장한다 그러죠. 주 52시간을 연 단위,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5%, 20%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 영세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얘기하는 노동 계약이 현재도요. OECD 평균보다 연간 47일, 1.6개월의 초과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역에 있는 삶, 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인가요? 우리 저 이정선 교수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만 전역에 있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업종 제한 없이 전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기업가들은, 자본가들은 유연하게 노동자들을 부리고 우리 국민들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이 다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이 노동자, 노동자 한다고 해서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다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유연한 겁니까? 인간적인 존중이라든가 노동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여유 있는 삶은 이제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스타트업, 전문직은 또 노동시간 예외를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주 120시간 일하고 쉬는 얼마나 쉴지 이런 노예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급증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또 현행 호봉제를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협의해야죠.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노동계와 협의해야죠.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직무성과만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저 임금 떨어지죠. 여러분 현장에서 이 문제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활로 닥칠 것입니다. 이거 올해 안에 해결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현재 근로자 우리나라가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0.43명, OECD 국가 중에서 3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나마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제로 전환시키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노동자들 건설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을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소수의 대기업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노사법치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주의는요, 여러분,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 갑질을 안 당하게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노사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권을 제한하고 파업하면 때려잡겠다는 거 이게 노사법치주의 아닙니까? 윤석열이 얘기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반대하잖아요. 안 된대요. 파업 시에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면서 파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노동개혁이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동자 언론에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이 근력노동자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노동자입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대처리즘까지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기업주들의, 일부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노동의 기본권 존중을 통해서 화해와 협력의 사회, 화해와 협력의 노사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